블루베리가 여러분의 뇌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작고 귀여운 외관을 가진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 그 이상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는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할 경우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기억력 손실이 늦춰질 수 있다고 합니다. 효능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블루베리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심혈관 건강을 향상시키며 소화를 돕는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 비타민K, 망간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을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것에 다소의 위험도 따릅니다. 블루베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섭취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혈당 수치를 급격히 낮출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약물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상호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간단한 블루베리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블루베리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블루베리 스무디입니다. 재료: 신선한 블루베리 1컵, 바나나 1개, 그릭 요거트 반컵, 아몬드 밀크 반컵, 꿀 1스푼 옵션, 얼음 약간. 만드는 방법: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깨끗이 씻어 준비합니다. 블렌더에 블루베리, 바나나, 그릭 요거트, 아몬드 밀크, 꿀, 얼음을 모두 넣습니다. 부드럽게 블렌딩 될 때까지 갈아줍니다. 컵에 담아 시원하게 즐기시면 됩니다. 이 스무디는 아침 시간에 빠르고 간편하게 먹기 좋은 영양 가득한 간식이 됩니다. 특히 아침 시간이 부족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공복에 마셔도 부담이 덜하고 영양소 섭취 효율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